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지난 18일이죠. 미국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3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바이든 정부가 집권한 뒤 최초로 이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을 한 정상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며 이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실 쓰는 숙소 에스펜 별장의 내부를 직접 안내받은 정상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캠프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전용의 별장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DC로부터 약 118km 정도가 떨어진 곳인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처럼 헬기를 타고 이동했을 경우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서울과 세종시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휴양지답게 군사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름에 기지라는 의미가 붙은 이 캠프가 붙은 것이고 1942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곳인데 이때 이름은 원래 샹그리아였다고 합니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시 5살이던 손자 이름을 따서 캠프 데이비드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캠프 데이비드는 일명 작은 백악관이라고도 불리면서 1943년 윈스턴 처칠을 방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외 정상들이 방문하면서 세계 외교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첫 방문했던 정상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과 만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함께 논의를 했고요. 세계 2차 대전의 종전을 함께 논의했던 장소가 바로 이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1959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 미소 간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 또한 이 캠프 데이비드인데요. 그리고 1978년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중동 양국 간의 평화협정을 중재했던 곳이 바로 이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그 협정이 이곳의 이름을 따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졌죠. 우리에게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함께 골프 카트를 타던 곳으로도 유명하고요. 오바마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G8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곳으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회의실은 물론 지하의 안전을 위한 지하 방공호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수영장과 골프장, 승마장과 볼링장 등 다양한 여가시설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해외 국빈들이 자주 방문을 하기 때문에 해외 국빈을 위한 숙소까지 함께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결속회장을 열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죠. 여기서 오늘의 이슈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삼각 군사동맹 가동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함께 오갔는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게 뭐 군사기구인 줄 알았는데 별장이군요. 그런 가운데 삼국 정상회담과 관련된 기본기 하나 탑재하시고 이슈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또 국제 정세를 한번 더 다루어 주시게 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삼각 군사동맹인가, 이렇게 얘기를 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플로우는요, 이번 삼국의 정상회담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 체크를 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와 잭슨홀.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네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는 한국, 미국, 일본 계속해서 좀 결속력이 다져지고 있는 그런 국제 정세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네, 일단 이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이제 18일에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약 이제 1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캠프 데이비드가 여태껏 이제 이 정상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었던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 만큼 일부러 이제 또 여기로 장소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 캠프 데이비드가 어찌됐든 항상 이 의미가 있었던 곳인 만큼 이곳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정말 이제 의미 있었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3자 협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큰 의도 자체는 아무래도 이 군사적인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건을 보게 되면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라는 내용을 담았거든요. 즉, 이 말뜻은 무엇이냐? 이제 3국 간의 군사적인 협의와 공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기 위해서 한 라인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국 정상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정례화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꾸준하게 만남을 가지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떠올랐던 게 지금 현재 미국이 유럽에는 이제 또 나토가 있잖아요. 유럽에는 나토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해서 나토와 같은 기구와 비슷한 느낌을 어느 정도 이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즉 지금 이번에 미국이 진행을 했었던 이 한미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일 인도태평양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이런 부분은 역시나 중국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 중국에 더해서 뭐 북한까지 해서 같이 견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그룹을 저는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분야에서도 이야기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뭐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뭐 광물이나 뭐 배터리 등등 해서 핵심 물자가 부족한 경우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뭐 3국 조기 경보 시스템을 새롭게 이제 뭐 수립을 한다라든지 이 경제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즉 이번에 이 실질적으로 3국 간의 이 협력 같은 경우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견제 내용을 어느 정도는 많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중국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또 중국 정부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채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돈을 풀어서 뭐 채무 조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이 행동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항상 이제 이 국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완전하게 이제 군사적 동맹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삼각 안보 협의체다라고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완전하게 이 중국의 어느 정도 이 끈을 좀 끊어내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외교적인 노력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해결해야 될 과제는 남아 있죠. 지금 현재 뭐 일본과의 뭐 원전 문제라든지 오염수 방류 문제, 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등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무언가 이제 이 워낙하게 조금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야 될 만한 이슈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중국에 대해서 한미일 간의 이 협력 관계는 아마 계속돼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미국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일본 뭐 이러한 나라들과는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럽 쪽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프랑스와 계속해서 조금 이 전략적으로 이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프랑스와 만남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단 뭐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기업 간의 진출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비단 뭐 유럽뿐만 아니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대륙, 뭐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협의체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반해서 어느 정도 이 협력체를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국가들과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냉전에 대한 연장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이 신냉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또 이제 니 편 내 편 만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한미일 협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가져올 수 있는 건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미국은 지금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와중에 우리는 또 중간에 꼈죠.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확고한 위치를 섬하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에 낀 나라 입장에서는 양국 간의 또 외교적인 노력들을 굉장히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외교적인 노력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략 산업들에 대한 어떤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그에 따른 이제 플로우들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면서 업종에 따라서 또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 입장에서 잘 해야 될 텐데 참 쉽지 않은 외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플로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간은 좀 다른 키워드를 좀 잡아주셨는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그래도 꽤나 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에 미스터 마켓에서 한번 방송을 할 때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은 악재에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된 게 아니죠. 중국 정부에서 돈을 풀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연쇄적인 파산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있어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좀 잘 나와줬고 2분기 실적도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이제 잘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수급이 유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24일부터 26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면서 2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 5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 CPI 같은 경우에 3%에서 3.2%로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연준이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 파와 그다음에 아니다. 지금 CPI가 3% 이하로 내려가기에는 벽이 느껴지니까 한 번 정도는 더 금리 인상을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미국 경제도 워낙에 튼튼하니까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더 해도 뭐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슬슬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금리 동결파와 금리 인상파. 의견이 어느 정도는 갈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가 9월 FOMC까지의 분위기를 잡아갈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금리를 과연 이제 언제쯤 상승을 멈추느냐, 그러면서 언제쯤 동결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마 이에 대한 힌트를 이번 이제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아마 8월 말부터 9월 초중반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주는 선만 유지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나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 깊게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여전히 개별주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전도체 쪽에서 수급이 빠지는데 또 백신 쪽으로 또 수급이 흘러가 버리죠. 계속해서 이제 이 주도주는 여전히 쉬어가는 구간 그림 자체는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포스코 그룹주들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그림 자체는 나와주고 있거든요. 주도주 쪽에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긍정적인 그림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주도주의 흐름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8월 달에 워낙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8월 1일 되자마자 시장이 약 2주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슬 어느 정도 반등세로 보여줄 만한 그림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쪽도 좋은 그림, 2000년대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그림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그래도 8월 달에 첫째 주, 두 번째 주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종목 장세 이어지기는 이어지겠지만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매매를 이어나가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 주에 개별주 종목 장세 충분히 즐길 수 있으시면 즐기시되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이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결국에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 바닥 수준에서 또 다시 한번 바닥을 파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방향성이 나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즐기시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제 맞추어서 방향성에 따른 전략을 꾸려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상할지, 동결할지, 파월 의장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꼭 체크해 보고요. 또 개별장과 관련해서도 주도주에 대한 모멘텀도 그 안에 좀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으로 한번 녹여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미일 3자회담 같은 경우에 역시나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스탠스 자체는 조금 더 이제 미국이나 혹은 이제 일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양새이기는 하죠. 그러면은 이 나라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어떤 것을 얻어올 수 있겠느냐.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스탠스를 확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뭐 IRA에 대한 수혜폭을 조금 더 이제 넓혀준다라든지 뭐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 폭을 좀 넓혀준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뭐 보상에 대한 건들의 이야기가 오고 갔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는 뭐 이 한미일 3자회담이나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상황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주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나뉠 거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 중반까지의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 바닥을 잡아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도주 그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잡아주려는 그림, 지지해주려는 그림,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올라가려는 그림 자체는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위기 반전을 추가적으로 이어가 주는지까지 보시면서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과 방향성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플로우는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